드립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차영 기자. 네, 서울 광화문 광장입니다. 네, 오늘 벌써 19번째 촛불 집회입니다. 광화문 광장 분위기 먼저 전해주시죠. 네, 제가 3시간 전부터 이곳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었는데요. 점차 본 집회 시간이 다가올수록 많은 시민이 이곳에 모이고 있습니다. 오늘 촛불 집회는 오후 6시부터 시작됩니다. 현재는 이 오늘 집회를 위한 사전 준비와 함께 시민단체들의 사전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촛불 집회 참가자들은 오늘도 역시 박 대통령의 조기 탄핵 인용과 황교안 권한대행의 퇴진도 촉구할 예정입니다. 이후 본 집회를 마친 뒤 저녁 7시 반부터 행진을 시작합니다. 청와대와 총리 공관, 헌법재판소 세 방향으로 각각 100m 앞까지 네, 앞서 탄핵 반대 집회인 이른바 태극기 집회도 열렸는데 현재 행진이 진행되고 있죠? 네, 이곳에서 800여 미터 떨어진... 마지막 탄핵 찬반 집회가 상태가 세력전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광화문 광장에서 YTN 최하영입니다.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시간